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스타마스터 도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진짜 잘 오셨고요. 예. 제 소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분이 지금 오늘 오신 이 네트워크 사업, 애터미 사업이 이제 네트워크 사업인지는 아세요? 예, 근데 내가 하는 게 뭔지는 알아야 돼요. 이제 밖에서는 이제 그걸 뭐 다단계니 뭐 피라미드니 뭐 이제 혼용돼서 막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정확히 이제 알아보면은 이제 차이가 나는 거고 그것까지는 이제 여러분이 다 검증하고 오신 거고 궁극적으로 이제 일요일 날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내서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내서 온 거예요, 그죠? 예, 이제 왜 왔냐 이거예요. 그리고 애터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 주제도 해요. 어떤 이제 연금성 소득, 시스템 소득 때문에 이 일은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한다고요? 시스템 소득. 제가 아까 A사 뭐 녹음하는 사람 없죠? 예, A사는 저기예요. 여기 아메이라는 회사예요. 그 회사를 선택했던 이유도 시스템 소득 때문에 선택을 한 거야. 그 당시에 제가 30대 중반에 38살에 아마 아내를 만났던 것 같아요. 그때 제 생활이 막 궁핍해서 그걸 한 건 아니에요. 이제 잘 나가는 은행의 간부급이었고 집사람도 또 지금 이제 관뒀으니까 다 얘기해도 돼요. 통계청 공무원이었고 그래서 둘이 받는 소득이 약 그 당시에 98년도에 제가 아내를 한 거는 약 8천을 벌었으니까 연봉을 집 당연히 두 채 있었고요. 그러면은 왜 그걸 했냐 이거예요. 그걸 했던 결정적인 시스템 소득은 뭐냐면 돈도 가져오지만 결정적인 건 시간의 자유예요. 우선 소득도 되고 제가 은행을 다니고 지상 공무원 다녀도 그럭저럭 사연을 하는데 마음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직장을 나가야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아메 사업을 선택했던 이유는 그 시스템 소득 때문에 저는 돈도 돈이지만 시간적 자유. 근데 사업을 알아보는 과정에 시간적 자유뿐만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인간관계를 하면서 사람들도 많은 교류를 하게 되면서 사실 그게 이제 나중에 이 깊이까지 들어가면 그게 더 좋아요. 우리가 나이가 뭐 이따 제 강의도 나오겠지만 나이가 먹으면은 일도 있는 게 좋겠죠? 근데 내가 사람도 많이 있죠. 내 주변에 좋은 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더 좋아요, 안 좋아요? 더 좋죠. 사실 이 일은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하게 되면은 그게 다 세 가지가 다 만들어져요. 그래서 선택했던 게 아메이였던 건데 어떤 그 회사하고 애터미 회사하고 좀 많은 부분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선택한 오늘 이제 그 시간은 아니고요.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강의할 이제 뒷부분도 강의할 오늘 핵심 뭐냐면 판매사라는 거예요. 이제 판매사는 또 뭐고 판매사가 이제 어느 정도 돼서 오토 판매사가 되면은 어떤 또 가치가 있는가 이제 제 감액이 그거예요. 그거에 덧붙여서 이제 현실 점검에 들어가면은 이 현실 점검을 통해서 오토 판매사의 가치가 얼마다는 걸 그런 걸 느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우습게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밖에서는 이 내용을 몰라요. 그냥 200만 원? 그건 뭐 나도 벌어. 그죠? 근데 그 소득학은 틀리다는 거예요. 수입의 성격이. 그래서, 이제 제 소개는 간단히 마치고. 참고로 저는 오토 판매사를 전업으로 뛰어든 지 한 3개월 만에 된 것 같아요. 전업을 했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한 노하우는 오늘 제가 본다고 해서 아마 그 뒷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 장혜란 총장님이 현실에서 뛰면서 노하우적인 문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현실 점검을 해놓은 이유는 그러니까 내가 애터미를 해놓은 이유도 여기서부터 나오죠. 내가 이런 상황이죠 밖에. 저도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애터미를 또 선택을 했어요. 애터미를 하고 왔을 때 아이들은 취직은 잘 안 될 거고 이제 다 이게 4차 산업 혁명하고 다 연결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고령화 시대는 이제 저한테 또 닥친 문제였고 그다음에 고령화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를 하려고 좀 더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또 자영업밖에 없잖아요. 근데 자영업을 또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더 하면 안 돼요, 자영업은요. 자,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해서 그럼 과연, 현재는, 이건 전체적인 목록이고, 그럼 현재는 지금 어떠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이 상황이거든요. 누구는 뭐, 쓰리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 가지 가장 큰 이제 고물가, 그죠? 지금, 5천원, 7천원짜리 밥값, 점심값이 있나요? 없을걸요. 근데, 수중에 벌어드는 돈은 점점 줄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물가는 높아진다. 이게 엄청난 고통이에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경기 저성장이 아니고요.
침체라 그래, 침체. 이건 더 심각한 문제예요. 시작도 안 됐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 때문에 금리도 얼마 전까지 4%였던 때 주택담보 대출 8% 막 올라 버리면은 이자를 100만 원 든 건 200만 원 내는 거예요. 이러면서 힘들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요새 뭐 영끌이니 뭐 이런 같은 사람들 지금 다 고민이야. 천만다행으로 저도 자신이 있는데 집 사지 말라 그랬어요. 사면 너네들은 맨날 싸우게 될 거다. 그걸 사는 순간. 왜? 네가 샀니 내가 샀니 하면서. 왜 그런지 아세요? 이자 내는 건 많죠. 물가는 올랐죠. 수입은 정해져 있죠. 싸울 수밖에 없어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집 사지 말고 내년쯤에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때 쳐다보래요. 예? 뭐 반값 간 건도 지금 이제 시작도 안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 유가도 이제 계속 불안한 거고요. 특히 환율이 지금 또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1,400대 중반인데 전문가들은 1,500원 조만간 간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 때문에. 그럼 코로나가 지금 끝났나요? 끝났나요? 그 영향은 계속 이어지는 거고요. 그럼 자영업 하면 되겠냐고요. 시중에 돈도 없는 거고 사람 쓸 돈도 없는 건데. 자영업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고요? 그래서 애터미 하라 그러는데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들어요. 그럼 뭐 하라고 그러는 건데. 근데 이걸 알려주는데 못 알아들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알아들은 사람들이 온 거죠? 자, 여기서 보면서 여러분들에서 박수 치셔도 돼요. 예. 예. 그 다음에, 가계부채 증가하고, 뭐, 이거 다 지금 바뀌었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만 그런가 볼까요? 뉴스에서는 뭐라고 했는데 이거 잠깐 볼게요. 현재 근로자의 법적 정년은 60세인데요. 실제 고령자들이 원하는 은퇴 시기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의 2021년 5월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 경험이 있는 55세에서 64세까지 고령층 인구가 가장 오래된 일을 그만둔 평균 연령은 49.3세였다고 합니다. 이들의 45%는 사업 부진이나 휴업, 폐업, 명예퇴직 등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자리를 잃었고 절반 정도는 일을 그만둔 뒤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거나 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55세에서 79세 고령층의 68%는 근로를 희망했고 정년을 넘겨 평균 73세까지 일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59% 가까이 돼 가장 많았는데요. 전체 고령층의 48%가 월평균 64만 원의 연금을 받지만 이 돈으로는 부족해 더 일하려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여기에 다 나왔어요. 왜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일하려는 일자리도 없고 연금도 얼마 안 된다 그러고 다 나왔죠. 그걸 이제 수치상으로 이제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그거 내용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일목요하게 정리를 한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요 호모 핸드레드처럼 결국 의학 기술 발전으로 우리 수명이 길어진다는 거죠. 결국은 약 100세까지를 계산한다 그러면은 조기 퇴직 60세만 퇴직을 해도 약 40년을 내가 수입 없이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준비된 게 없다 그러면 노후가 결코 여러분들이 좋은 걸로 기다리지는 않을 거라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OECD 국가에서 노인 빈곤율 우리가 가장 높고요. 좀 암울하지만 OECD 국가 중에 노인 자살률 1위입니다. 사실 그런 건 발표를 안 해죠.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 시대 또 노인의 고충. 아까 돈도 없는 거지만 의지할 사람 없다. 만약에 가까운 친구들이라고 있다 그러면 저랑 이사업을 하는 우리 박진호 본부자나 저랑 한 7, 8년 이렇게 계속 있던 분들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죽음만이 우리를 갈라놓을 것이다. 맞나요? 매일 보거든요. 매일 봐요. 어떻게 보면 우리 형, 내 동생보다도 피는 안 섞였지만 더 동지예요. 사실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이 이사업을 하면 여러분. 근데 왜? 근데 그들하고 나하고 나쁜 영향을 미쳤다면 계속 관계가 유지됐을까요? 예? 네? 네. 어떤 분들 우려하더라고요. 이거면은 아, 내가 만났던 친구들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만나요. 근데 살아가는 데 입장에서는 여러분 애터미를 진짜 선택을 했다면은 여러분들하고 애터미이신 분들이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좋은 관계를 가져가요. 새로운 인간관계가 만들어져요. 근데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 나중에 만들어진 인간관계가 훨씬 좋은 거예요. 근데 선택했을 때 어떤 사람 그걸 고민해요. 야, 이거 한다 그러면 누구한테 가면 막 이제 거절다가 네가 그 아들하고 인간관계 나빠진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사실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그냥 뭐 이렇저렇 얘기하고 가끔 만난 그런 도움은 되겠죠. 그래서 그건 본인이 판단하면 돼. 내가 그게 가치겠다. 이게 어디가 맞다 안 맞다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이 다중의 인간관계가 더 좋다고 하고 이거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우리 형, 내 동생 안 만나는 거 아니죠. 가끔 만나죠. 근데 심적인 마음은 애착은 제 파트너가 더 훨씬 애착이 가요. 사실은요. 저만 그런가요? 그럼 제가 뭐 형제가 나쁜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래서 아까 다 나왔죠? 왜 준비 못했냐?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그때 아까 그 대표가 다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7억 있어야 된다는데 이거는 30년을 계산했을 때요. 약 부부가 200만 원씩 여러분 기본적으로 한 달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30년 정도 여러분 한다 그러면은 7억 2천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까 30년이 아니고 앞으로 40년, 50년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아까 그 내용들이에요. 왜 준비를 못하냐? 요것 때문에 준비를 못해. 가장 큰 게 뭐야?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이런 7억 2천 이런 노후 준비를 못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실상은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아까 뭐 68만 원 막 얘기하죠? 실질적으로는 약 88만 원 평균 수령액이에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돈은 부부가 최저 176만 에서 평균 243만까지는 필요한 거야. 부족하죠?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기대하고 있는데 이거는 현재 나오는 거고요. 많은 전문가들은 그거 고갈됐다 그래서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어제 저희 아들 부부를 만났는데 이 국민연금에 대해 보니까 아빠 그거 내가 받게 되는 거야? 나도 모르겠다. 그 시대에 가서 너가 줄지 안 될지? 중요한 거는 계속 물가는 올라갈 텐데 저 88만의 10년, 20년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아까 물가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아무 돈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현실적으로 와닿나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잘 따지죠? 그래요, 원철신이. 잘 따지죠? 잘 따지고 했어. 이걸 따져봐야 돼요. 이게 애터미가 뭔지. 그리고 아까 일할 의사 있다 그랬죠? 아까 많이 했잖아요. 92%가 있대요. 일할 의사가. 근데 일거리가 이것 때문에 없어졌단 말이에요. 스마트폰이라는 여러분의 제4차 혁명, AI 시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 직업들이 다 없어졌죠? 현재 있는 직업들의 약 80% 정도 이런 직업들도 없어질 거라고 명견 말려서 얘기를 했죠. 없어진대.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직종에 있다 그러면 안심한 직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보험회사 다니는 제 파트너 사장님이 있었어요. 사진을 찍어 왔더라고요. 교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본사 앞에 가서 설계사분들이 데모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보험회사에서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플랫폼이라 그래요. 네이버가 됐든 어디에다가 이제 보험회사가 글로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보험 상품을. 그럼 FC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 흐름이. 예? 보험 설계사 할 때 그 줄 돈이면 거기서 두면 이제 왜 플랫폼이라는 데는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거든요. 애터미드 플랫폼이 오늘 그 시간까지 제가 설명 못했지만 그래서 제가 사업 설명을 할 때도 보험 상품도 나중에 여기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 이거예요. 법률만 개정이 되면 지금 여행사도 들어왔고 다 들어왔잖아요. 뭐 빵집도 들어왔고 커피숍도 들어왔고 다 들어왔잖아요. 예? 보험 설계사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요즘은 또 신용카드 그 영업하신 분들 있죠. 한 건당 얼마? 지금 애터미는 그걸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친구 추천하면은 애터미 하나 카드 두고 친구 추천해 주잖아요. 여러분 3만 원 줘요. 그게 카드 설계사들이 영업했던 거예요. 하고 있다고요 지금요. 그러니까 카드 설계사 하지 말고 그분들 보고 애터미 그래서 카드 그거 하시라 그래요. 다 지금 연결돼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왜 안 넘어가요? 그리고 직장인 이건 자코르에서 조사한 거예요. 나이 드신 분만 아니라 현재 직장인 다니시는 분들도 추가 수입을 원하고 있대요. 왜 원한다? 아까 그런 흐름 때문에 그래요. 내 소득은 결정해져 있는데 쓸 돈은 더 많아지는 거고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직업들이 다 노동소득이에요. 이제 핵심적인 거는 그리고 계속 나오는 소득도 아니고 큰 돈도 아니에요. 이런 직업들이죠.
물론 크리에이터 갖고 뭐 유튜버에서 몇 명은 성공할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뭐 배달 기사분들이 많죠. 이제 그걸로 다 가는 거야. 예?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할 이제 여기서 판매사라는 게 있어요. 판매사가 되면 이제 소득이 얼마 정도 되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판매사는 요 뒷걸음에나 일단 소득이 판매사가 되면은 이제 오토 판매사라 그래요. 그걸 계속 유지를 했을 때 약 200에서 400 정도가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소득은 노동 소득이 아니고 아까 그래서 계속 연금 얘기를 한 거고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계속 나온다는 가정하에 지금 계속 나오는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제가 6개월 정도 애터미 해고 나서 200 정도 되고 나서 그 전부터 200만 원 밑으로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제 많이 나왔죠. 근데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큰 직급을 가면서 이제 수입은 커진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 소득은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우리가 그렇게 받았던 연금 그런 소득이라는 거야. 지속적으로 나오는 소득. 자, 그러면은 이 판매사가 이제 또 뭐냐? 오늘 이제 판매사 도전 과정에 온 거죠. 이제 이걸 이제 도전해야 되는 거야.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 그럼 판매사 도전을 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 1일부터 5일 애터미의 직급이 7 직급이 있어요. 여러분이 후원 수당은 그냥 자기 자축 우측에 일어난 포인트 가지고 수당을 줘요. 근데 이 판매사부터는 뭐냐면 기간이 있어요. 요거는 보름 동안의 기간을 해서 그 기간 내에만 합산을 하는 거야. 매일매일이라는 건 매일 주되 요거는 이제 별도로 우리 마케팅상 보름치를 합산을 해서 이건 띄워놨죠. 재원은 10%를 띄워놓은 거예요. 회사가 요렇게 대상이 되는 사람도 주려고. 자, 그러면은 내 입장으로 봐서 좌측과 우측이라 그래요. 그래서 1일부터 15일 사이 합산을 하는 거예요. 보름 동안의 포인트가. 그래서 250만 포인트 좌우. 자, 그러면은 아까 이런 직급 수당하고 여러분 후원 수당 이런 거에서 약 90에서 1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보름에. 근데 하반기에도 이제 두 번이 있잖아요. 16일부터 또 말일까지도 또 그게 됐다. 그러면 그것도 약 90에서 100.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한 달 수입이. 근데 이거를 오늘 이제 사실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도전을 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늘 이 강의를 만든 거예요. 이거 저절로 되는 걸 이제 이 뒷걸음이나 오토 판매사라 그러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이런 도전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저절로 나중에 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고개 끄덕이신 분들은 이제 어느 리더분들이시고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그런 건가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승급식을 보면은 아까 그 친구 있죠? 젊은 친구. 오토 팀장이 아니에요. 이제 이런 계획을 해서 팀장을 도전한 거야. 그래서 애터미 모든 승급식은 오토라는 게 안 들어가 있어요. 도전해서 한번 도전했을 때 인정해 주는 거야. 오늘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들으러 온 거예요. 어떻게 도전을 할 건가. 이제 그건 2부 강의예요. 제가 이제 2부 강의까지 여러분이 가치를 들여서 듣게끔 좋게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기술적인 것들은 이제 이따 강의를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요 부분을 요즘 많이 얘기를 안 했는데 한쪽에 PB가 부족한 보림 매물에 매출을 넣어도 판매사가 달성 가능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판매사가 되려면 우선은 자기 포인트가 70만 포인트가 돼야 돼요. 그죠? 마케팅상. 자, 근데 나는 판매사 도전하기 전에 30만 포인트였어. 에이전트. 왜 그때 그 70만 포인트 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계속하는 거 여러분 하이에 매출 넣어주고 있었죠? 그죠? 여러분 이제 이 정도까지는 다 이해된 상태에서 여기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저 얘기가 무슨 얘기지? 그럼 이건 조금 어려워요. 다음 얘기도 여러분 소화하기 어려울 거예요. 자, 그러면 내 포인트가 30만 포인트인데 이제 판매사 도전할 때는 한쪽은 250만 포인트가 넘었어요. 그런데 소실적이라 그래요. 그쪽이 약 210만 포인트 빼기 안 돼 있어. 보니까 그럼 40이 부족하죠. 250에. 그럴 때 내 머리에 30에 돼 있는 거에다 내 거에다가 40을 놓. 그러면은 나도 70만 포인트 자격이 되고 이 210도 250으로 인정해 준다 이거예요. 처음 듣는 분 맞나 봐요. 스폰서들 설명 안 해줘 갖고 나 이 얘기 처음 들었다. 없어요?
다 알고 오셨어요? 여러분 스폰서들 다 대단하시네. 자, 근데 이거는 판매사일 때뿐만 아니라 처음 도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오토 판매사를 가기 위해서는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유지 계획도 짜야 돼요. 한번 도전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한번 또 판매사를 또 재도전한다는 마음으로. 그럴 때도 또 써먹어도 돼. 내 머리는 70만 포인트인데 한쪽이 이제 보니까 230만 포인트가 안 됐어요. 그럼 30 부족하죠? 그러면 여러분 머리에다가 30을 넣으면 그것도 인정해준다. 언제까지? 판매사 유지할 때까지는 계속해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제 머리에 240이 다 돼 있었던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임페리얼 갈 거니까 여러분 240까지는 다 해놔야죠? 네. 팀장 때부터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팀장 때는 안 돼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70만 포인트인데 내가 팀장 되려면 150만 포인트가 돼야 되는데 이걸 안 해놓으면은 여러분 생으로 머리에다 놓아야 된다고요. 이때 써먹으라 이거 이때. 이해되셨어요? 아직 이해 못하면 오늘 저 스폰서한테 붙잡고 이걸 얘기를 꼭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만? 아니지. 여러분 파트너도 만약에 판매사 도전 유지시켜. 그럼 여러분 파트너의 머리를 놓으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차피 하이 매출 뜰 건데. 이런 것까지 다 복합해서 여러분들 보고 하셔라는 얘기예요.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죠? 네. 여러분 파트너들 판매사 유지시킬 때 여러분이 머리 이렇게 채워주면서 여러분 하이 매출 맞춰 먹으면서. 맞나요? 네. 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비즈니스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됐을 때, 이제 그거를 이제 내가 도전 유지하는 것만 아니라 매번 상반기 하반이 이제 매번 이제 250만 폰이 되는 거야. 내 별 큰 많은 의지 내가 매출을 많이 안 넣어도. 넣긴 넣겠죠. 내가 필요한 건 넣지만. 근데 처음에 준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매출을 많이 넣으면 처음에 준비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물건을 어느 정도 기본 재고를 가지고 소비자를 만들기 위해서 판매사 도전하는 거야. 사실은요. 사재기가 아니고. 그걸 물건을 내가 가놓고 집에다 놓으면 사재기가 되지. 근데 애터미는 여러분 소비자 만드는 거는 제품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말 갖고 안 만들어져요. 말 갖고 만들어졌으면 여러분 선배들 다 성공했어야 돼. 회원가 싶으면 자기가 알아서 다 쓰고 지가 다 쓰더라. 그럼 다 성공했겠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들어가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집 앞에 슈퍼를 앞두고 처음부터 이마트 가지 않았듯이. 맞나요? 이게 시간이 가야 된다. 그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소비 패턴을 바꿔주기 위해서 여러분 제품 가지고 소비자를 만드는 과정이 판매사 도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걸 할 의지가 있다. 그런 사람이 여기 들어오는 거야. 난 그거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제품 가지고 여러분 계속 돌리면은 이제 한 번은 했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이 두 달에 한 번 그걸 또 하는 거야. 예? 또. 그리고 또 해. 그러다 보면 소비자가 자꾸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양이 적어져. 점점 이제 그거를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야. 뭐라고요? 여러분이 만들어 가는 거야.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되면 말 그대로 그냥 오토인데 저절로 안 돼요. 저절로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건 내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라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자동 소비자가 나오고 자기 주문하는 사람이 이제 점점 나오겠죠. 그걸 우리가 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 오토 판매사 되는 과정이에요. 이해 다 되셨죠? 네. 예? 예. 설명 잘해요? 네. 그러면 박수 줘야 돼요. 여기서 그럼 지금 아메이하고 이런 거 하고 지금 한 십몇 년을 했는데 이 정도 못하면 바보죠. 안 그래요? 뭐 제가 뭐 논문 쓰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실상은 이제 여러분이 200 정도 되면 이 가치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냐면은 밖에 국민연금 100만 원 미만에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반이 넘어요. 예? 근데 여기서 200만 원은 연금 200만 원과 같은 효과가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결국 국민연금도 보니까 약 200만 원 밑에가 거의 다예요. 200만 원 넘는 사람 없어요. 국민연금에서는 고소득이면 다 이런 공무원이에요. 아니면 군인연금 받는 사람들이고. 자, 그러면은 약 200만 원 정도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이제 요새 금리가 좀 올라갔고 대출 금리도 이제 올리면은 은행 이자도 올라요.
그래서 한 이자율로 계산하면 현재 약 4% 계산하면 한 20억 정도 여러분이 넣은 거랑 같은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오토 판매사가 되는 순간 은행이 얼마 넣는 거다? 20억. 그게 와닿아야 되는데 이게 그래 여러분이 이거 엄청난 일이네고 해요. 예? 예. 그리고 상가로 봐갖고는 약 10억짜리 해서 임대료 왜 꼬박꼬박 나온다는 전제하에 지금 그 나온 사람이 지금 와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한 2천만 원 정도 나온다. 아이텀에서 저 같은 사람이고 이제 이게 나온 리더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100억짜리 빌딩이 있는 거예요. 이 논리로 하면은. 그래서 제가 약 100억짜리 빌딩 가지고 있는데 눈에는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불어요. 그래서 이 빌딩 주 소유자가 이거 100억에 팔았거든요. 저 전주인이 요 전체 이 빌딩 주를 여기서 나오는 게 2000에서 2500 임대료 나오는데 코로나 때는 아마 안 나왔을 거예요. 이 밑에 장사하고 나가버렸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빌딩이 하나씩 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천만 원보다 직급 가서 이제 4천만 원짜리 되면 이제 100억짜리 빌딩이 두 개 하셨어요? 진짜 그게 와닿아요? 네.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고 직급까지 가면 월 1억이라니까 그러면은 100억짜리 빌딩이 아니고 얼마짜리 빌딩이에요? 네? 내가 그 빌딩 소유주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코로나 이런 것도 없어요. 공실도 없어요. 맞죠? 네, 관리인도 필요 없어요. 세금도 없어요. 근데 상속까지 돼요. 코드가 상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세 없어요. 내가 다른 빌딩을 상속하면 50억 정도는 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애터미에서 이런 100억 빌딩 한 2천만 원, 2,500 나오는 이 애터미 건물은 물려줘도 상속세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상속은 되게 돼 있어요, 법에. 상속 되게 돼 있습니다. 애터미에서 손지향이란 분 치시면 돼. 이미 상속받으신 분이 있어. 처음 들어요? 이런 동영상 많이 안 보셨나 보네. 네, 있어요. 여러분들의 다 우에 스폰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거를 그 상속자가 다 가져가요. 저런 얼굴도 못 봤잖아요. 그 사람만 그래요? 여러분 이 사업을 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쭉 하다 보면 저 외국에서 미국에서 쓰던 사람들 이렇게 전부 여러분 걸로 오고 내 아들까지 다 가는 겁니다. 굉장히 큰 비즈니스예요. 사실은요. 천억짜리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억짜리를 아직 계산을 못하면 스폰서한테 왜 천억인지 계산해달라 그러세요? 네. 네? 그러면 진짜 해볼만 하죠? 네. 천억짜리라니까요. 이 비즈니스 형태는. 근데 한 방에 안 줘. 약 3년 동안 대대로 우리 집에 1억씩 한 달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억이에요. 네? 한 번에 안 준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걸 상속을 해준다 그러면은 우리 아들이 뭐 투자 하나 잘못하면 그건 한 방에 없어져요. 근데 애터미 천억짜리는 못 없어요. 지가 어떻게 없어요? 내 밑에 수많은 회원들을 지가 다 어떻게 없어요? 다른 거예요. 재산은 뭐냐면 애터미에서 재산은 여러분 뭐냐면 회원이에요. 회원. 여러분 회원이 여러분 재산이야. 근데 그 회원이 점점 많아져요. 막 사람 오해를 하고요. 이제 여기 왔다가도요. 에이 그거 안 될 거야. 그리고 가버려요. 안 되긴요. 2천억이었던 회사가 제가 몸담을 때는 2천억이었어요. 지금 3조.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되고 있어요. 조 10조가 돼요. 안 된다고요? 본인이 안 돼서 간 거지? 본인이 안 된 거죠? 누구는 되고 있는데? 아까 20대도 되고 있는데? 아까 20대도 되고 있잖아요? 예? 20대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만한 인맥도 없나요? 예? 있어요. 이건 무조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고 자 20대도 되고 80대도 됐다는 얘기는 이건 능력이 아니잖아요. 애터미 회사하고 애터미 제품이 능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회 흐름하고도 맞기 때문에 이건 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것만 이해가 된다 그러면은 바보처럼 이걸 놓지 마세요. 예? 예,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아버렸어. 봤다가 후회를 합니다. 결국은 왜? 안 되면 좋은데 계속 돼갖고요. 또 내년에 누가 와서 또 하자 그러고요. 내후년에 또 하자 그러고요. 애터미 계속 그래요. 계속 옵니다. 네.
왜? 매출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 상한선이 있다는 얘기는 새로 돈 버는 사람이 계속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거예요. 지금 리더스 클럽이 1,000명이 가까워졌잖아요. 제가 시작할 때는 한 20명밖에 없었어요. 지금 1,000명이에요. 근데 고조호망가 2,000명, 3,000명 된다 안 된다? 된다. 거기에 여러분들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맞죠? 예. 네? 그래서 이 가치는 여러분들이 자식한테 물려주면 금수저 물려주는 거죠? 네. 이거만은 금수저 없어요. 저희 아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자, 이 사업이 3대 상속한다는 얘기는 물론 내 코드도 상속해지만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요, 이 가업이 돼요. 부모가 애터미를 하면은 자식들도 다 애터미 가업으로 합니다. 이 비즈니스는. 왜? 10년, 20년 동안 자기가 집에서 애터미 제품 다 써봤어요. 그죠? 네. 생활 속에서. 근데 아빠, 엄마가 돈 되는 거 다 봤어요. 하루 올까요? 안 할까요? 맞아. 지금 오고 있잖아요. 여기 노종구 단장님 따님도 오고 저희 아들도 오고 다 하러 와요. 이걸 부모들이 알고 있다 그러면 딴 걸 절대 안 시켜요. 삼성? 그건 삼성 거지. 지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건 지 거예요. 자기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느 거 시킬래요? 앞으로 트렌드도 맞고 비전도 충분히 있어요. 오늘 제가 그것까지 설명 못 드리니까 플랫폼으로 쭉 연결하면 애들은 기가 막혀요. 지금 신용카드 여러분은 하나 카드 만들면은 10만 원 주는 거 아세요? 모르고 있잖아 많은 분들이. 그 정보를 줘야 된단 말이야 젊은이들한테. 예? 12월 말까지 하나카드 없는 분들에 한해서 하나카드를 만들어서 애터미몰이든 아자몰에서 20만 원만 쓰면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러면 10만 원 바로 캐시백 해주는 거예요. 그걸 써먹으셔야 돼.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카드사에다가 돈만 냈지 카드사에서 하나카드 지급해갖고 돈 들어온 거 봤어요? 만 원이 아니고요. 어차피 나는 아자몰에서 쓸 건데 그냥 20만 원만 쓰면은 한 번만 해주는 거예요. 10만 원 돌려주는 거야. 12월 말까지. 이 행사는 뭐냐면은요. 지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년은 또 다른 조건 걸 거예요. 왜요? 왜? 하나카드사도 자기네 회원 모집하려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 내용을 모르니까. 예? 그냥 카드만 만들어도 어차피 걔들은 쿠팡을 쓰든 이제 아자몰에서만 쓰게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추석 때, 명절 때 많이 했죠? 30% 캐시백 해주는 거. 예? 그거 여러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그냥 직장 다니면서 쿠팡 가서 선물 사든 추석 명절 때 어디 인터넷에 살 거 아닙니까? 그거를 아자몰에 다 있는데 고기도 있고 조기도 있고 뭐야 과일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를 여기서 카나카드로 긁으면 얼마를 현금으로 줬다고요? 30% 캐시백 해준 것도 많았어요. 그러면은 올 구정 때 할까 안 할까 또 한다고요. 계속 한다고요. 예? 이 회사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예? 다 모든 것들 다 이 회사하고 뭘 하려고 달려들 거니까. 그 핵심은 뭐냐? 멤버십이에요. 멤버십. 회원이 많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고. 근데 이게 점점 더 세져요. 왜 더 세질까? 점점 더 많아져요. 이거는. 좋은 물건 싸게 쓰니까 계속 회원은 늘어요. 가입비, 유지비 없을 때 회원은 계속 늘어요. 기사한테도 이거 택시 타는 택시 기사한테 애터미 회원 되시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제가 했던 아메나 다른 비즈니스는 그건 못해요. 사업자 될 사람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적으로 제가 처두에도 끝냈지만 저는 애터미를 왜 했다? 아메를 왜 했다? 시스템 소득. 시스템 소득 때문에. 계속 제가 다녔던 직장은 300에서 700. 뭐 지점장까지 갔으면 1,000만 원 벌겠죠. 뭐 세금 떼면 실수령은 1,000만 원 안 될 거고요. 자, 근데 그 일은 가다가 어느 순간에 되면은 못해죠. 퇴직이라는 걸 해야 돼요. 거기 다녔으면 작년에, 재작년에 다 나왔어요. 제 동기들은요. 근데 그들은 이제 소득이 없어요. 그냥 연금 보고, 개인연금 보고 살아야 돼요. 근데 결국 그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아까 현실은 또 다른 일을 하죠. 엔잡러도 나왔고 일을 하고 싶은데 예? 근데 소득은 즐거워하는데 적어지는 거예요. 근데 밖에 왔던 그런 현상들 때문에
사회적인 그런 현상 때문에 아니면 자기가 피치 못해서 이제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자영업이 안 되든가 직장이 없어지든가 직업이 없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계속. 예?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이 그걸 현실적으로 빨리 못 느껴요. 근데 다 오고 나서 느끼면 늦는다는 거예요. 예? 계속 여기서 시그널을 주는데 애터미는 사실은 돈 버는 것보다 인식하는 것보다 이걸 먼저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굳이 애터미를 왜 하냐 이거야. 이 인식이 돼 있으면 해야 될 이유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계속 와서 애터미 와서 들으라는 얘기는 이제 그 인식을 깨라는 거. 그걸 빨리 깨진 사람은 빨리 결단을 할 거고. 여기 와서 사업설명만 하나요? 애터미가? 세미나 가면 사업설명만 하나요? 현장도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밖에서는 그런 소스는 나한테 계속 오는데 뭐 하라고? 그 대안은 아무 데도 안 줘요. 밖에 힘들다 얘기를 하는데 그럼 나보고 뭐 하라고 대안 주는 데 있습니까? 없어요. 애터미가 대단한 기회는 뭐냐면은 이거를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기회를 준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요. 응? 우리 형도 안 줬어요. 내 친한 친구도 안 줬어요. 이런 기회를. 여러분 친한 친구, 여러분 형제가 줬어요? 줬나요? 그 주지도 않은 사람들의 어떤 이상한 말에 여러분이 기운이 빠지고 뭐 거절받았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사업의 가치나 오토팜에서의 가치를 정확히 안다 그러면은 거기에 흔들릴 필요도 없고 내가 그들을 구출해야 되는데 다 밖에 대부분의 사람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고문에 있지 않나요? 예?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같이 회사를 해서 구출해야 되는데 거기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안 끌려갈 거죠? 근데 1년 지나면 여기 또 많이 끌려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충분히 이제 어떤 판매사에 같이 알았죠? 네. 예, 그럼 계속 해야죠? 네. 그 요양 할 거면은 빨리 해라는 거예요. 요 터널을. 요 터널에 200만 원, 요 터널. 예? 여기 6만 원, 7만 원 이렇게 처음에 바닥을 기죠. 예? 근데 이 기는 행위는 왜 했냐 이거예요. 예?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 큰 빌딩도 지면은 처음에 큰 빌딩부터 지어져요? 큰 빌딩을 저 땅 파야 되는데 그때는 막 먼지도 날리고 완전 개고생을 해요. 예? 시스템 만들 때까지는. 근데 만들어지잖아. 골조만 서버리면 그 오토판매사 애터미에서는 골조만 서면은 빌딩이 막 땅 파고 때 오래 걸리는데 이 골조만 딱 쓰면 순식간에 올라가잖아요. 이게 여기 애터미에서는 그게 오토판매사라는 거야. 제대로 된 오토판매사는 순식간에 올라가요. 그래서 1년에 막 더블로 늘은 거예요. 200 받다가 400 받다가 3년째 800, 1000. 이런 원리가. 그래요. 한 분도 안 조시네. 제가 강의를 잘했나 봐요. 네. 제가 느꼈던 애터미고 제가 왜 했고 이런 부분에서 저도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오토판매사의 가치는 진짜 이런 가치가 있으니까 절대 놓지 마시고 그리고 위양이면 제 2부 강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빨리 해야 돼. 이 내용을 듣고도 가서 나는 천천히 할 거야. 그런 사람 제일 싫어요 제가. 자기는 천천히 하는데 자기 밑에 사람 더 천천히 하라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천천히 한다는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해서 빨리 좀 이 터널을 끝내자. 예? 아셨죠? 네. 그래서 오늘 강의 듣고 이번 강의 들은 사람은 이제 밖에 상황은 너무 좋으니까 6개월 안에 1년 안에 오토판매사 계획 잡지 마세요. 예? 위양 할 거면 요 기간이 다란 말이야. 애터미에서는 이게 90%에 끝난 거예요. 이 작업이 아까 빌딩 지는 거에서 그거를 6개월 안에 하겠다는 작정을 하세요. 저는 했냐고? 저는 3개월만 했어요. 제품도 100가지도 안 될 때. 물론 내 떡으로 해본 경험은 있죠. 에? 근데 더 어려워요. 우리 형 내 동생은 물건 하나 안 써줬으니까 나 아는 사람은 사실은요.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제품 때문에 된 거예요. 상황은 어려웠지만 이 제품 때문에 된 거라고요. 그래서 제품 가지고 여러분들이 2부를 강의를 잘 들어서 애터미 제품 가지고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오토판매를 빨리 갈 건지 집중해서 들어주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